예전에 제가 그 경주 갔을 때 찍었던 컨텐츠였는데 힐링이 필요해. 힐링이 필요해를 힐링을 잉으로 바꿔서 힐링 컨텐츠. 여행하면서 힐링하는 컨텐츠를 좀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의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그게 사실 아무도 시리즈인지 모르실 거예요. 최근에 진짜 엄청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약간 도피성 여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지만 도피 힐링 여행. 오늘은 바로 영월에 갈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를 생각하면서 그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오늘 갈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겨울에 갔을 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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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던 여행지거든요. 서울에서 한 2시간 반? 빠르면 2시간 반. 2시간. 길면 3시간 정도 걸려요, 차로. 근데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서 사실 저만 알고 싶은 곳이긴 한데 저같이 이렇게 도피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꼭꼭 추천하고 싶은 곳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월로 도피합니다. 가면 알거든요. 자연이랑 이 모든 게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 자연 보고 있으면 힐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가실 겁니다. 준비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따 만나요. 제가 항상 영월 도착하면 오는 시장이 있어요. 여기서 전병을 사야 됩니다. 제 친구가 알려준 맛집인데 여기서 전병을 꼭 사서 가야 돼요. 그리고 장을 좀 보고 갑니다. 저의 루틴이에요. 전병집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여기 닭강정 집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다 이렇게 메밀 전병집이에요. 엄청 많아. 추억의 젤리. 좋네. 발자 좋아. 똥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사네. 또 싸, 똥 싸. 뭐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문, 이게 제일 최근에 지어진 숙소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딱 들어오면 입구인데요. 여기에 너무 좋은 게 노래방 기계 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에 약간 LP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 집을 사장님이 나중에는 여기서 사시려고 지은 집인데 일단 이렇게 숙소로 쓰고 계신다고 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구가 하나하나 다 약간 빈티지하고 약간 앤틱한 그런 느낌. 여기는 숙소가 3개가 있는데 여기가 제일 큰 숙소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여기는 워낙 너무 커서 두 가족이 같이 오는 걸 추천해요. 아이들이랑 같이 와도 너무 좋고 복층이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옆에서 뛰어놀기도 너무 좋고 강아지 데려와도 너무 좋고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강아지가 사장님 어머님이 여기 살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또 강아지가 4마리인가 3마리인가 있거든요. 강아지 데려와도 너무 좋고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엄청 큰 테이블이 있어서 그냥 여러 가족들 와서 이렇게 식사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바둑 두는 곳도 있어요. 너무 좋죠.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제가 항상 여기를 겨울에만 왔거든요. 이렇게 따뜻하고 날 좋을 땐 처음 와봐요. 근데 너무 좋네.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층고가 일단 엄청 넓고요. 여기 주방이 진짜 예뻐요. 주방이 이런 스틸로 되어 있고 이거 사장님이 하나하나 다 하신 거거든요. 이런 조명도 너무 예쁘고 의자도 다 빈티지 의자들. 예쁘죠? 여기 이렇게 설명 있고 근처 맛집 같은 것도 여기 적혀 있거든요. 비타민까지 준비를 해주셨네. 아까 사온 전뱅을 다 꺼내놨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 방이에요. 약간 메인 1번 방. 여기에 요가 매트도 있고요. 요가 클래스 같은 것도 했다고 해요. 여기에 옷걸이 있고 그리고 여기 침대가 있는데 이게 딱 앞에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온돌방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니 진짜 푸릇푸릇할 때 오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욕실이에요. 짠! 예쁘죠? 어메니티는 이렇게 주시거든요? 요런 어메니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비누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치약 같은 거는 가져왔는데 고체 치약이 있어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도 일단 층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약간 외국 느낌. 여기에는 밖에 완전히 보이는 곳인데 여기서 그냥 샤워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 그냥 씻을 수 있는 발 같은 거 여기서도 씻을 수 있고 너무 예쁘죠? 일단 너무 평화롭지 않아요? 이 공간 자체가? 주방에 옆에 또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짠!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침거류도 다 있고 약간 초등학교 자녀들과 같이 와도 되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약간 워케이션 하기 되게 좋아요. 일을 하러 오기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너무 예쁘죠? 이런 거울이랑 이런 조명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에도 다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너무 센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2층에는요 약간 다락방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또 한 가족이 잘 수 있어요. 이 위에도 너무 공간 예쁘죠? 스튜디오 같은 그런 느낌? 사장님이 센스가 너무 좋으셔서 그리고 여기서 아래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엄마들이 놀면 애기들이 여기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도 공간이 또 있거든요? 막 이불 펴놓고 아가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공간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힐링이 필요해, 힐잉이 필요해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때는 경주였는데,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여러분들이랑 꼭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옆에 2인용 숙소도 있거든요. 조금 더 작은데, 거기도 진짜 예쁘고 아담해요. 거기도 꼭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데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영상으로 꼭 남기고 싶어서 이번에 카메라도 같이 갖고 왔습니다. 근데 날씨가 진짜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 그래도 맨날 겨울에만 오다가 이렇게 여름에 푸릇푸릇할 때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여기 사장님이랑 산책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강아지들이랑. 진짜 강아지들이 너무 자유롭고 막 혼자서 막 다녀요. 그리고 다시 또 오고 막 힐링 스팟 그 자체. 안 먹어. 필요 없어. 오! 요 위에 요 집이 저도 한번 갔었는데 딱 2인, 3인 머물기 진짜 좋은 집이에요. 사이즈도 딱 귀엽고 근데 있을 건다 있는 귀여운 집입니다. 되게 컨셉 느낌인 것 같지만은 밖에서 여유롭게 컴퓨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앞에 산과 벌레가 좀 있지만 맑은 공기와 함께 편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 생얼이라 가지고 좀 터치 좀 하고 왔어요. 짠. 너무 고요해가지고 캔 따는 소리가 울려 퍼지네. 지금 저희 그 삼겹살 그 준비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장작이랑 근데 지금 저기서 뭐 태우는 소리가 나거든요. 향이 나는데 너무 좋아요. 전 항상 겨울에만 왔는데 그 여기 앞에서 불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여기 기억 중에 제일 좋았던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밤에 별이 진짜 쏟아져요. 그 해외에 안 가도 돼요. 딱그 불멍 하면서 별을 보면 힐링. 그렇게 힐링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너무 좋아요. 또 가디건.
너무 좋다. 여기 새소리가 너무 좋아요. 쉬운 곳입니다. 2박 정도는 해줘야지 여기에 이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1박은 너무 짧아. 지금 여기 앞에 동강이 흐르거든요. 거기에 피크닉 할 수 있다고 하셔서 피크닉 세트 준비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 좀 앉아 있다가 가려고요. 너무 예쁘다. 어, 귀여워. 진짜 소고기, 요만한 애가 소고기 되는 게 신기하네. 이 꽃도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이게 꽃 이름이 뭐죠? 망겠죠? 너무 예쁘다. 보다 더 오래. I hear the west winds calling. And my name, they're telling me to head your way. Down your road and past your gates. Keep your eyes on the horizon. I was looking to belong when I'd already found my home. I'm there before the setting sun for you to fall into my arms.
place I call my home. I was looking to belong when I already found my looking to belong when I'd already found my